안녕하세요. 뮤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모발이식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모발이식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좀 아쉽다, 많이 아쉽다 이런 결과를 얻는 분도 있죠. 모발이식은 성형수술인데요. 똑같이 쌍꺼풀을 어떤 사람이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굉장히 이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되고 똑같은 의사한테 갔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형이 잘 받는 사람이 있듯이 모발이식도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그림을 일단 제가 지금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말씀드릴 건 만약 똑같은 이식량을 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모발의 굵기입니다. 똑같이 뭐 3000모를 했는데 어떤 분은 뭐 무지막지하게 좋아졌고 어떤 분은 이상하다 3000모를 했는데 왜 나는 결과가 저 사람보다 안 나와요 하는 분들은 잘 보면 머리카락이 좀 얇아요. 좌측하고 우측 제가 한 100개 정도씩 획을 그어보겠습니다. 모발 이식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100모를 이식한 것처럼 일단은 가정을 했고요. 조금 두꺼운 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모발이 좀 굵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100개의 모발이식을 했습니다. 근데 좌측하고 우측하고 어때요? 차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좌측보다 우측이 당연히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머리카락 부피 개념이거든요. 3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두께가 2배 증가하면 그러니까 8배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2배만 두꺼워도 효과는 모발이식 효과는 8배가 나타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발이식 양입니다. 뒷머리, 옆머리가 굉장히 풍부하신 분은 저희가 모발 이식으로 해드릴 수 있는 양이 많다는 겁니다. 재료가 많으니까 저희가 지어드릴 수 있는 집이 많아지는 거죠. 많이 만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촘촘하게 모발이 모여있고 그래서 양이 많이 나오는 분은 저희가 좀 더 모발 이식에 좋은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모낭당 몇 개의 모발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한 뿌리에 머리가 하나 나는 걸 1모 모낭이라고 하고요. 한 뿌리에 모발이 이제 구멍에 두 개가 나는 걸 2모 모낭. 세 개면 3모 모낭인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1, 2모 모낭이 많고 이제 3, 4모 모낭은 조금 적은 편이죠. 2모, 3모 모낭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무래도 모발 이식이 좀 더 적합해요. 1모 모낭이 많으면 촘촘하게 만들기도 어렵고 효과도 조금 똑같은 모낭을 했을 때 효과는 떨어지죠. 근데 이제 2모, 3모 모낭이 많은 분들은 똑같은 모낭을 이식해도 양도 많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리기가 용이하죠. 왜 모발 이식 결과가 사람마다 다를까? 첫 번째, 모발의 굵기. 굵을수록 더 효과가 좋다. 두 번째, 모발 이식 양이 많으면 효과가 좋다. 세 번째, 2모, 3모 모낭이 많을수록 모발 이식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